자, 지환이 오늘 D17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그 남자가 그렇죠. 위치 보답하겠죠? 시킨 것 내용. 티슈 거기 있잖아. 자, 그래서 어떤 남자의 위치를 묻고 있습니다. 아, 아직 화면이 안 나오는군요. 잠시만요. 자, 어떤 남자의 위치를 묻고 있습니다. 그 남자 어디 있어요? 이게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ere is he? 그렇죠. Where? 아? 자, Where is he가 어떤 남자의 위치를 묻는 표현이 되고, 우리말로 그는 어디에 있나요? 라는 뜻이 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Where부터 가볼까요? Where의 뜻은 Where? 어디? 어디? 됐습니까? 어디에, 뭐, 어디로, 뭐, 우리말로는 이런 뜻이고요. 어쨌든 간에, 뭐가 궁금할 때 쓰는, 위치가 궁금할 때 쓰는, 뭐 중에 하나다? 이름씨. 6가지 질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죠. 여섯 가지 질문 한번 복습해 볼까요? 뭐가 있었더라?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그렇죠. 오호. 예, 청천박사님, 언제, 어디, 누구, 누구, 무엇, 무엇, 어떤, 어떻게, 어떻게, 어찌, 왜? 왜. 자, 영어로도 해볼까요? Days? 언제는, Where? when, 언제, when, When? 언제, when, 언제도 붙여서, 언제, when, 어디, 어디, Where? where, 누구, You're. 너? You는 who에 대한 대답이겠지. 누구, 너, who, you. 누구, who. 아, 이건 누구, who. 누구 뭐가 쉬워. 누구, who. 누구 언제, when. 어디, where. 무엇, what. 이제 겨우 이거 하나 한다. 와, 나이스. 어떤 어떻게? 언제 어떤 어떻게? 어떤 어떻게? 아, how? How? Why? 왜? Why? 왜? Why? Why? 네가 아는 거 지금 what하고 why밖에 없다. 응? 그래도 아는 게 Okay. 언제? When? 어디? Where? 누구? Who? 누구? Who? 어떤 어떻게? How? 누구? Who? 어디? Where? 언제? When? 어떤 어떻게? How? 누구? Who? 어디? Where? 언제? When? 어떤 어떻게? How? 중에서 where는 위치가 궁금할 때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is 얘 뭐예요? 비동사요. 비동사. 비동사의 종류는 am, is, are. he랑 같이 쓰는 건 he is
He is 주어. 비오나? 그 다음에 비동사의 뜻은? 비동사요? 이다 있다. 그렇죠. 이다 라는 뜻도 있고 있다 라는 뜻도 있고. 그는 있다. He is. 그는 있니? Is he? Is he? Is he의 뜻이, he is의 뜻이, 그는 이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문장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he is는. 그는 이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그는 있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묻고 싶으니까, 뭐를 뭐로 바꾸면 묻는 느낌이 들어? 뭐를 he is를 뭐로 바꿔놓으면? Is he? 하면, 그는 이니? 그는 있니? 이런 두 가지 뜻이 될 수 있는데, where랑 같이 사용되고 있는. 어디에 이니가 어울려? 어디에 있니가 어울려? 있니. 그래서 where is he? 그리고 he는 어떤 남자 한 명을 he라고 그러죠. 자, 그럼 이걸 응용해 보겠습니다. 그는 어디 있니? 라는 표현은 영어로 뭔데? 그는 어디 있니? Where is he? 근데 너는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You are he? 너는 어디 있니? 너는 어디 있니? 아! Where? Where? Are 오. you? 그렇지. 훌륭합니다. 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내가 어디 있는 거지?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 모를 수 있지. 아, 뭐지? 이건가? 혹시? Where? 어, where? Where am? Am? I? 그렇지.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Where am I? Where am I? Where am I? 내가 어디 있는 거지? Where am I? 너 어디 있는 거야? You are, where are you? Where are you? 그 남자 어디 있는 거야? Where is he? Where is he? 근데 자기 위치를 모르면 지금 조난된 거 아닌가? 뭐 납치됐을 수도 있고 길을 잃었을 수도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가 어디 있는지 궁금할 때 뭐라고 Where 볼까요? Is he? Where is he? 하면 되겠다. Where is he? Where is he?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 그는 그 식당 안에 있대요. He in the restaurant. 그렇죠. Restaurant. 아! 소리 좋았어요.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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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쓰죠? 아, 이게 가져버려요. 샀어. L. 아, R. 레. 이거는 E. 오, red 됐다. Red. 쓰는 C 떠오르는데 이거 C. 아이스인가? Res. 네. 토랑을 T. Torrent. 토. 토. AU가 뭐 된다? U. 아, O. O 된다. 토. 토. 다음, runt. runt. L-U-T? R-U-T? r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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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 res. 토. 토. runt. runt.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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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근데 이거 표현은 틀렸는데. 아, 그렇다. 어딘가? He. 아, 잠깐만. He is, 아, he's. He is. 그렇지. In the restaurant. restaurant. He is in the restaurant. restaurant. He is in the restaurant. He is in the restaurant. He is는 줄였을 수 있죠. 뭐로 줄였을 수 있어요? He is. He is in the restaurant. He's in the restaurant. Okay. 자,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물어봤더니 Is he? 라고 물어봤더니 그는 있니? 했으니까 그는 있다. His. His. 자, 그 다음에 the restaurant의 뜻은 그 식당. 그 식당.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무엇? 무엇? What? 그 식당. 자, 근데 in이 붙었네요, 앞에.
in의 뜻은 안 뭐뭐 안 안에 라는 뜻의 무슨 시 안에스 업제비시 업제비시 앞에 붙는 말 The restaurant라는 말 앞에 붙어서 자 그러면 The restaurant 말고 in the restaurant의 뜻은 그 식당 안 그 식당 안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어디죠? 자, 앞제비 씨 하는 일 전에도 설명한 적 있어. 무엇 그 식당 어디 그 식당 안에 앞제비 씨가 붙으면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오케이. 근데 그 중에 뭐뭐 안에니까 인이죠. 근데 선생님. 예. 만약에 그는. 있으면 그럼 인이를 꼭 붙여야 돼요 그래도 문 네. 앞에 있으면 이렇게 해놨는데요 문 앞에 라는 아. 표현은 너무 길다 in front of the door in of the door in front in front in front in front in front of the door in front of the door in front of는 뭐뭐 앞에 란 네. 뜻의 앞제비시입니다. 네. 아, 그러면 레스토랑 문이 어떻게 되지? 그러면 뒤에 레스토랑 붙여야 되나? In front of the restaurant's door. 아. In front of the door of the restaurant. 아. 자, in front of 말고 지금은 in 하고 있습니다. In front of는 아직 네가 배우기에는 어렵죠. 뭐뭐 안에란 뜻의 간단한 앞제비 씨 배우고 있습니다. 자, 앞제비 씨가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문장 표현은 어떻게 되겠다? 자, 앞제비 씨가 왜 중요한지 지금 설명합니다. He's the restaurant가 되겠죠, 그러면? 그럼 He's the restaurant의 뜻은 무슨 뜻이 되느냐? 그는 무엇? 그 식당. 이다. 사람이 식당 되겠고 그래도 되겠네 okay, 여기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지금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왔죠 왜? 앞제비 씨가 없으니까 그러면 무엇 있다야 무엇이다야 무엇이다 비동사의 뜻은 있다란 뜻이 될 수 없겠죠 무엇이란 말이 왔기 때문에 무엇이다 그래서 사람이 식당이라는 표현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에 꼭 뭐가 있어줘야 된다 제비 씨가 있어야지 무엇이 아니고 다른 앞제비 씨 where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있다 다른 앞제비 씨 네가 배운 거 많은데 뭐뭐 위에 in on 그럼 여기에 뭐뭐 밑에 아 under 아 이런 것들 그럼 여기에다가 아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가 식당 안에 있으니까 뭐라 그러고 있어요? He's in the restaurant. He's in the restaurant. He's in the restaurant. In the restauran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어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ere is he? 되고 있죠. Where is he in the restaurant? 그래서 계속해서 그 남자의 위치가 궁금한가 봐요. Where is he? 그렇죠. Where is he? 아? Is he? Where is he? 너 어디 있니? 너 어디 있니? 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내가 너 어디 내가 어디 있는 거지? Where am I? 그렇지. 그 남자 어디 있니? Where is he? Where is h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어 그는 그 박물관에 있대요. He's in the M으로 시작하는 거였을까? 몰라? 소리가 기억나야지 쓸 수도 있다고 그랬죠. 아, 뭐였지? 생각을 해보자. 소리가 뭐예요? 박물관. 네? 소리.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Museum. Museum. 어떻게 써요? M-U. 오, mu. Museum. G니까 뭐였지? Z. Z. 아, 암이었으니까.
오임? 엄. 엄. 무세움. 네? 무. 무. 세. 세. 움. 네. 움. 움. 무세움. 무세움. Museum. Museum. He's in the museum. He's in the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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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museum. 다시 한번 써볼까요? 아, 이번에 할 수 있다. MU. MU. C. Z. UM. He's in the museum. He's in the museum. Hey, 그는 식당에 있다. He's in the restaurant. Restaurant. 다시 써볼까요? R. E. S. Rest. T. A. U. Tall. All. A. M. A. U. R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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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 Rest. T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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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t. Runt.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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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써볼까요? Rest. Rest. Tau. Tau. Runt. Restaurant. 다시 써볼까요? R, E, S. Rest. T. A, U. Tall. R, A, N, T. Runt. Okay. Ooh,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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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He's in the. 자, 그는 박물관에 있다는 뭐였더라? He's in the museum. He's in the museum. He's in the museum. Okay. 그래서 the museum의 뜻은 그 박물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근데 in the museum은 무슨 어디? 뜻이고 아, 그 박물관 안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가 영어로 뭐였더라? Where. 그래서 where is he? He's in the museum. 이번에는 어떤 여자의 위치가 궁금한 건가요? Where is she? 그렇죠. 아이고야. Where? 원리는 똑같죠? 네. She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 그녀가 있다. 그녀가 있다. She is. She is. 그녀가 있니? Is she? Is she? 아, 그녀는 어디에 있니? Where is she? Where is she? Where is she? 그랬더니 그녀는 병원에 있대요. Where? Hospital 어떻게 쓰죠? 오케이 할 수 있어. H O S. 오, horse. P. A. P부터 만들어줘야죠. Horse P가 아니고 horse P. P E P. Horse P. Horse P. Horse P. Hospital. Hospital요? Horse. Horse. P. P. Tal. Tal.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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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병원. Hospital. Hospital. 선생님 병원 가보겠어요. 써볼까요? 아, 할 수 있어. H-O-S-P. Okay, 할 수 있어. I-T. A-S? 그렇지. Hospital. Hospital. Hus. Ha. P. P. 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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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pital. Hospital. Hey, 그녀는 병원에 있습니다. She is in the hospital. She is in the hospital. 병원 선생님 가본 적 있어요? 예, 있죠. 가본 적 너는 없어요? 아니요. She's in the hospital. She in the hospital.
She's. She in the hospital이 아니고 she's. She. She's. She. 아, 얘도 소리가 나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친구. She's in the hospital. She's in the hospital. She's in the hospital. Okay, in the hospital의 뜻은? In the hospital의 뜻은 그 병원 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Okay, 영어로? Where? 아, 위치 묻고 답하기. 잘했습니다. 만약에 네. 공원에 있으면 그녀는 공원에 있습니다. She's in the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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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s in the park. Okay, park 한번 써볼까요? P-A-R-K. 그렇지. 그 다음에 도서관에 있으면 She's in the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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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L 아니지. R I. R I야? R I. 어? 아니지. L I. Lie. T. A P. 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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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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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e. Braw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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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 Bra. Re. Re.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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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볼까요? 아, 이번에 맞춘다. L. I. Lie. P. A. 아니지. R. A. Bra. A-Y 이게 리 소리냐? 리 소리 날라면 이래야지 리지 아, 까비 라이 라이 브라 브라 리 리 리 리 안 보고 하지 오케이 도서관 She's She's in the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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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볼까요? L-I-B-R-A-R-Y okay. Library Library okay. 지금 library 못 썼지, restaurant 못 썼지, museum 못 썼지, hospital 못 썼어 아. Okay. 수고했습니다 제대로 연습 좀 해갖고 오시죠, 좀 어렵더라도